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제주도는 대응 단계를 높이고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장비 확충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수협 위판장 앞엔 조업을 마친 갈치잡이배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평소와 달리 바로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단계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서 유통 전에 검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유통 단계 전에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선이 입항하면 바로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 기관으로 가져갑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수산연구원 두 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민간 검사기관인 방사능분석협회에서 최종 판독해 수협에 통보합니다. 검사 과정은 2시간가량이 소요되며 판독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바로 경매 등 유통이 이뤄지고 부적합 판정될 경우 해당 위판장 수산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생산 유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유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당국과 수협 측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 검사는 오염수 방류가 종료될 때까지 매일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도내 6개 수협에 휴대용 방사능 기계 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어민들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안전한 걸 바라죠. 그래야만이 이제 사 먹는 사람인 이제 많이 사 먹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기 택배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판매가 또 되겠죠. 하지만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 분석 장비가 아직 제주도에 갖춰져 있지 않아 장비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